조립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13cm 곱하기 정사각형을 준비하신 다음에 삼각접기 한번 해주시고요. 윗장만 옆을 뾰족하게 해서 반을 접어서 중심선을 표시해 주신 다음에 여기 부분을 여기랑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위에 한 장만 접어주신 다음에 주머니 속으로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이쪽에 삼각형을 반을 접어주세요. 접어주신 거를 펼쳐서 눌러젖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뒤집으시면, 요거는 바닥면이 될 거예요. 바닥면을 8장을 접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바닥면 8장 접은 거 준비하시고, 요 상태에서 뚜껑면은 반을 접어 올리세요. 접어 올리신 다음에 옆에 부분을 뒤로 반 접어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요거는 뚜껑 조립할 때 8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면 8장, 뚜껑면 8장을 준비해서 조립하시면 됩니다. 8장을 조립을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두 가지 색깔로 했어요. 하나씩 번갈아서 교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된 부분을 뒤집으세요. 뒤집으시면 뾰족하게 나온 삼각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삼각 부분 사이로 끼워주시면 돼요. 그리고 풀칠 해주시고요. 삼각 부분 사이로 뾰족한 부분을 끼워주시고. 삼각 부분 사이로 뾰족한 부분을 끼워주시고. 뒷모습은 이렇게 돼요. 다 끼우시고 풀칠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 이렇게 비틀으셔서 끼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풀칠해서 고정시켜 주시면 앞면, 뒷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조립한 상태입니다. 조립하셨으면 바닥 부분 깍지를 이용해서 스티로폼에다가 도안을 그려주신 다음에 도안을 오려주시면 돼요. 도안대로 오리신 다음에 색지를 입혀서 바닥을 만들어 줄 거예요. 종이를 이용해서 풀칠을 하시고 이렇게 적당히 붙여주세요. 종이에 우드락을 다 붙였으면 모서리를 잘라주세요. 종이를 네 곳을 다 모서리를 자르신 다음에 풀을 발라서 안으로 잡아 넣어주시면 돼요. 네 군데를 똑같이 이렇게 잘라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접어 올려서 붙였습니다. 그러면 한쪽은 매끄럽고 한쪽은 이렇게 지저분할 거예요. 지저분한 면을 속으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럼 바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윗면도 똑같이 이렇게 조립을 할 거예요. 뚜껑도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하나하나씩 번갈아서 이렇게 삼각 접혀있는 부분 속으로 그 반대로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한장한 장씩 조립해서 풀칠을 해가서 해 가시면서 붙여주시면 돼요. 삼각이 뚫려있는 방면으로 이렇게 8장을 다 꼭꼭 풀로 붙여준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윗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똑같이 깍지를 만들어 줄 텐데요. 도안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티로폼을 자르신 다음에 적당한 종이 위에 풀을 발라서 깍지를 붙여주시고요. 가위로 모서리를 잘라낸 다음에 뒤로 접어서 넣어줍니다. 내면을 똑같이 풀칠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모서리만 이렇게 잘라내세요. 겹쳐지는 부분만. 이렇게 찢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뒤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8면을 다 돌아가면서 모서리 잘라주시고 붙여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매끄러운 면은 놔두시고 지저분한 쪽으로 풀칠을 또 해주세요. 뚜껑 속면에 두고 붙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시켜주시면 뚜껑이 완성됐습니다. 10 곱하기 15cm 직사각형 종이를 준비하셔서요. 반을 접으시고 끝을 잡으셔서 딱지를 조립해 줄 거예요. 두 개를 만드셔서 이렇게, 이렇게, 딱지 8장을 준비하셔서 5cm 곱하기 43cm 긴 띠지를 두 장을 준비하세요. 두 장을 준비하셔서 겹쳐 놓으시고 요 사이로 딱지를 다 꼽아주세요. 8장을 쭉 돌아가면서 다 꼽아주시면 돼요. 잘안 들어가실 때는 딱지를 접으면서 끼워도 돼요. 이렇게. 속으로 8개를 쓱쓱쓱쓱 꼽아주시면 됩니다. 8개를 쭉 끼워준 모습입니다. 8개를 끼워주셔서요. 팔각을 만드셔서 요 끝에 나오는 부분은 속으로 집어넣어서 서로 풀칠해서 끼워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팔각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원이 되게 조립을 하신 다음에 뚜껑, 밑면을 뒤집으셔서 요 사이즈에 맞게끔 밑에 50본드를 발라서 끼워 주시면 돼요.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딱 사이즈가 딱 맞게끔 들어가요. 그리고 위에 뚜껑을 이렇게 얹어주시면 사이즈가 딱 맞아졌습니다. 팔각 조립 상자였습니다. 위에 구슬을 예쁘게 하나 달아주세요.